떠나세요.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부동산 꿀팁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유월리에 있는 단층 양옥주택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요. 직진을 하면 읍내가 나옵니다. 저는 좌측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좌측 방향으로 계속 끝까지 올라가면은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 있는 단층 양옥 주택입니다. 본도로를 타고 계속 진행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올라가나? 과속 약 300m 앞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도로 폭은 넓어서 차 몰고 들어오는데도 문제없이 슝슝슝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을이 살기가 좋대. 잠시 후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우회전. 이 집이네. 정면에 보이는 이 단층 양옥 주택입니다. 차가 들어가나? 아, 차가 마당까지 들어오네요.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단층 양옥 주택 계략적인 지적 경계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뭐 굳이 청량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있죠. 이 도로는 국유지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넓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요즘 토지든 주택이든 이 도로상을 많이 묻곤 합니다. 이 도로 잘 짚어서 집이든 땅이든 사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도로는 국유지도로를 접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단층양호 주택은 대지 면적이 99평이고요. 주택 면적이 29평이고 창고 면적이 약 5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 지붕 달아냈죠. 10평은 좀 더 크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세 절감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 좌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방향이 6시 방향인데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택은 남향으로 건축하여서 남향주택이다.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주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유월리입니다. 유총카는 마을인데요. 대지 면적은 92평이고 주택 면적은 29평입니다. 창고 면적은 5평인데요. 1996년도 4월 6일날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요. 2008년도 주택을 매입해서 올수리를 완료하였으나 또 올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샷시는 새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주택은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일반형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매매금액 1억 3천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용도는 마음 좋겠노. 노부부 힐링 기촌주택 주말 세컨하우스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주택은 6시 방향입니다. 남향주택이고 3m 국유지 도로를 접해 있습니다. 건설 기계 장비 들어오는데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상수도 연결되어져 있고요. 지하수 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설치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전기세 절감 예상입니다. 주택 안에를 못 보여드렸는데요. 주택 안에는 방이 3칸, 주방, 거실, 욕실 겸 화장실, 다용도실, 난방이 기름 난방이지 싶은데요. 다음에 오셔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주택에서 생활 편의 시설, 성주읍내 14분, 외관읍내 17분, 월악면 소재지 5분, 그리고 대구 성서 32분, 서대구 IC 2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대구 출퇴근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 주택 위치는 이 위치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택 근처에 그다한 저수지가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낚시하러 오셔도 되겠습니다. 도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4차선인데요. 이쪽 방향으로 가면 외관으로 가는 방향이고 이쪽 방향으로 가면 성주읍내로 들어가는 방향인데요. 도로 폭이 넓어서 차 몰고 올라오는 데는 큰 문제 없이 슝슝슝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요 마을 보락이 커요. 그거 또 살기 좋은 곳에 또 지대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기 때문에 뭐 수해 걱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올 수리 후 입주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드론 영상을 간략하게 보시고 현장 브리핑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장, 사장님 네 분이 키를 늘어놔둔지를 몰라요. 잘 생각해보고 전화를 주기로 했는데요. 일단 오늘은 외부마 촬영하고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단층 양옥 주택입니다. 좌측편에 창고동이 또 한동 있고요. 이곳은 경북 성주군 월악면 유월리입니다. 총 대지 면적이 92평이고 주택 면적이 29평이고 여기 좌측편에 있는 창고동이 5평입니다. 1996년도 4월 6일날 사용 승인을 얻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2008년도 올 수리해서 입주하셨는데요. 다시 또 이 집을 사는 분은 또 수리가 필요하겠죠. 참고하시고 광역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앞에 작은 하단 및 텃밭 그리고 지하수, 예전엔 지하수를 작업을 해서 그래 식수로 활용하셨나 봐요. 현재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수리비가 조금 나오겠네요. 외부에 페인트 칠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여기가 솥단지 아궁이 있고요. 작은 텃밭 공간, 여기는 뭐 화장실 그런 거겠지. 뒤쪽으로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다용도 공간이 또 있네요. 닭장입니다. 닭장 옛날에 닭장으로 활용을 하셨나 봐. 이쪽으로는 못 나가겠다. 안에 보고 싶으면은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은 실내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단 겸 텃밭 채송화가 자라고 있고 능소화 곧 있으면은 꽃이 흐드러지게 피겠네요. 성류 요거는 이건 무슨 나무고? 그 열매가 희한하게 열리네. 아로니아, 무화과. 야, 이 꽃이 이쁘다잉. 포도,
감나무, 사과나무. 아이고, 사과가 많이 열렸다. 어? 사과가 많이 열렸어. 뒤에 재실이 또 있네요. 자, 주택 뒤쪽에 닭장이 한 동 있습니다. 또 뭐 넓진 않지만은 적당한 크기의 텃밭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는 안 열려 있습니다. 안을 못 보여드려서 좀 그러네. 옥상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수공사를 하고 입주하셨네요. 그래도 방수공사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다용도 온실하우스 한동 있고요. 범나무, 영지버섯, 온지버섯 하나 뭐라 하노. 자, 하우스 3km짜리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습니다. 전기세 전략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뷰가 끝내주네요. 안에는 방 3개, 주방 겸 거실, 다용도실. 전기세가 한 달에 만 원도 안 나온답니다. 똥개 하우스입니다. 블록으로 건축을 하셨네. 자, 본 주택은 6시 방향이고요. CCTV 설치 가능하겠습니다. 주택 안에 외부 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가지고 금액을 저렴하게 올려놓도록 하고요. 실내는 방이 3칸, 주방, 다용도실, 욕실, 창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택에서 생활 편의 시설 성주읍내 14분, 외관읍내 17분. 뭐 가깝네요. 외관하고 성주가. 월항면 소재지 5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대구 성서 32분, 그리고 이곳에서 서대구 IC 25분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대구 접근성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주택 안에 외부 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구기자 나무도 있네. 담도 잘 쌓여져 있네요. 본 주택 뒤에는 제실이 있습니다. 제각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저쪽에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기 가서 낚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외부만 보여드렸습니다. 본 단층 양옥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실내를 보시고 싶으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여기다가 주차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동네 입구 동해관 앞에 주차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손님들은 거기다가 파킹을 시켜 놓고 걸어서 주택으로 방문을 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에 관심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현장 답사시 010-8835-0474로 문의 바랍니다. 저는 또 다른 촌집 전원주택 땅, 토지, 농지를 찾아서 길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 받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크기의 텃밭도 있고 주택 앞에 예쁜 화단이 조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내부 외부 수리 필요하겠습니다. 오, 차도 슝슝슝 당긴데.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